현대건설의 그 김주하 선수의 서브도 특이한데요. 김주하 선수는 이제 무회전 그 서브를 넣어서 그 수비수가 봤을 때는 이제 공이 이제 흔들리면서 오는 공격이 와서 실수를 좀 유발하는, 유도하는 그런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와, 공의 진행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서브.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배구에서 그 무회전 서브하고 비슷한 게 그 축구에서 그 호날두 선수가 그 프리킥 할 때 차는 무회전 킥. 그다음에 뭐 미국 그 야구 선수들 중 투수 중에 그 너클볼. 네. 공이 흔들리면서 떨어져. 예. 그런 것들이 다 무회전 그 킥이나 무회전 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회전 서브에 혹시 과학의 힘이 담겨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예. 무회전 서브에도 예, 그 과학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구의 다양한 서브 기술 중 하나인 무회전 서브. 공을 올려 손바닥으로 치고 상대편으로 넘기는 이 자세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요.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플로트 서브를 때릴 때 공 중앙으로 해서 공도 던지고 나서 같이 이제 중앙 맞춰가지고 이제 공에 낙차가 많이 심하게 하고 또 이제 회전을 많이 못하게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을 맞출 때 이제 이 손바닥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끊어요. 뭐 회전이 없으면 이제 공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세를 잘 못 잡을게. 스파이크 서브는 손바닥의 아래쪽으로 공을 잡아 감듯이 치는 기술이라면 무회전 서브는 손바닥의 가운데 쪽으로 잡아 치는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원 선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을 치는 손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공이 부딪히는 부위를 유심히 보셨나요? 손바닥을 맞고 넘어가는 공은 무회전을 그리며 네트 반대쪽으로 날아갑니다. 상대편이 받기 힘든 공의 과학적인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 공기가 공 표면에 뒤로 흘러가면 공 뒤쪽에 불규칙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로 인해 불규칙한 궤적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